자, 그래서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 main 함수가 있고요. main 함수에서 add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자, add 함수를 호출했는데 하나는 integer로 매개 변수가 있고요. 하나는 double형으로 있네요. 그래서 add 함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10,20으로 호출하게 되면 컴파일러가 integer? 야, 너첫 번째 add 함수 너 부르는 거야. 해서 일로 갑니다. 여기 10과 20이 넘어가서 30이 튀어나와서 출력이 돼요. 32.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add 함수 같은 경우에는 더블형이네요. 그럼 컴파일러가 이쪽 add 함수로 넘겨줍니다. 링크를. 그래서 이렇게 ij에 이번에는 10.5와 20.3이 들어가서 결과가 이렇게 리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처음 나온 예제니까 조금 수정할 것도 있고 해서요. 한번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지금 노란 부분만 먼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compile 하고 해서 보면 이제 30이 나왔고 30.8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뭐 add 1이라고 하고요. add 2라고 하고 얘는 add 1, add 2 이렇게 해서 뭐 당연히 되죠. add 1, 2 이렇게 해서 되는데 뭐가 달라요라고 할수 있는데 얘는 add 1이고 add 2니까 뭐가 다른지 이제 찾아봐야 되죠, 소스를. 그래서 혹시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같은 거 이렇게 딱 해놓고 하면 이제 소스를 분석할 때 일단은 아 얘도 add 얘도 add 이름이 얘네들 둘다 더하는 기능의 함수인가 보다라고 알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넘겨주면 결과를 받아서 처리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컴파일러가 여기 했을 때 1로 넘어가고 1로 가도록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소스에 여기 있지만 얘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일단 여기다가. 자, 일단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F4 키를 눌렀어요. 에러가 났을 때, 이렇게 F4 키를 누르면 첫 번째 에러부터 이렇게 간 대로 넘어갑니다. 이 오버로드 된 함수가 반환 형식만, 리턴 값만, 리턴 타임만 다르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두 개의 함수를 한번 봅시다. 두 개의 함수. 두 개의 함수를 보면, 여기 아니죠. 요거랑 요거 두개 함수, 요거 잠깐 접어놓을게요. 요두개 함수를 보면, 둘다 add인데, 매개 변수가 둘다 integer형이에요. 자, 얘는 더 그냥 integer 값을 더하고요. 얘는 double형으로 cast 연산을 해서, 굳이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어쨌든 두 개를 더해서 double형으로 리턴했어요. 자, 보니까, 이런 거는 안 돼요. 함수 이름을 하나만 줄 수가 있는데 매개 변수의 자료형과 개수가 같고 리턴형만 다른 경우는 안 됩니다. 왜안 되냐면 자 여기서 지금 이 함수를 호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컴파일러는 이 함수는 어쨌든 매개 변수의 자료형과 개수에 따라서 연결을 시켜주는데 인티저 두 개죠. 그러면 컴파일러가 다섯 번째에 있는 이 함수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이 함수를 연결해 줄것 같아요. 13번째 줄에 있는 거를 연결해 줄것 같아요. 그건 몰라요. 컴파일러가 이 지금 리턴형은 안 보기 때문에 어차피 호출할 때는 이 지금 다섯 번째로 갈지 13번째로 갈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 중첩을 할수 있지만 이렇게 매개 변수의 자료형과 개수가 같고 리턴형만 다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함수 중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얘는 뭐 당연히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제 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오버로드된 함수가 반환 리턴형만 다르고 여기 지금 얘는 더블형, 얘는 인티저형. 리턴형만 다르고 이미 있다. 자, 추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가할 수 없습니다. 소스를 실습해서 내용에 약간씩 주석을 좀 달아 놓으면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추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함수 중첩하는 걸 다시 해보겠는데요. 여기 max라는 이름의 함수가 3개가 있습니다. C 언어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뭐 max 1, 2, 3, max i, max d, max c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달리줘야 돼요. 물론 C++에서도 그렇게 해도 되는데, C++에서는 기능이 비슷하면 다 보면 두개 받아서 더큰 값을 리턴을 하는 사망연산자를 이용해서 그런 max라는 이름의 함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 max integer 값두 개가 들어가죠. 그러면 컴파일러가 야, 너첫 번째 max 부르는 거다라고 해서 ij로 1과 2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 큰 값인 2가 튀어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더블 0이라고 하면 두 번째 max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컴파일러가 이렇게 연결해 줘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자료형에 따라서요. 자, 캐릭터형일 경우니까 세 번째 max 함수로 이렇게 넘어가서 호출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수가 있고요. 뭐 깔끔하네. 만약에 이제 C 언어였다 그러면 이 max 1, 2, 3. 여기도 1, 2, 3. 어쨌든 함수 이름은 달라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C++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함수 이름을 줄수 있으니까 같이 줄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다라고 인지할 수 있죠. 이 정도도 괜찮은데 C 언어에 비해서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빨갛게 칠해놓은 부분 보세요. 이세 개의 함수는 완전히 기능조차 똑같죠. 그냥 자령, 들어오는 자령만 다르지 이 기능 자체도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할 건데 이 소스를 한번 더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뒤에서 배울 거를 미리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스를 보면 자, 일단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요, 뭐 이렇게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이 함수를 이제 템플릿이라고 해서 제네릭 함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뒤에 할 건데 잠깐 그냥 한번 보여줄게요. 나중에 할 겁니다.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templat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템플릿 굉장히 멋진 문법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자료용을 아무거나 하나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보면 인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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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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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캐릭터, 캐릭터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를 내가 T형이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T형이라고 하세요. 여기도 T형, 여기도 T형. 자, 그리고 얘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오, 똑같이 되네요. 굉장하죠? 자, 이게 바로 제네릭 펑션이라고 해서 템플릿에 대한 얘기입니다. 템플릿. 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이제 함수 3개였는데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아예. 인티저다 그러면 인티저로 다 찍어줘요. 그래서 첫 번째 인티저로 해당하는 아까 맥스 함수가 만들어지고요. 더블이다 그러면 더블형으로 해서 또 하나를 만들어지고, 캐릭터라 그러면 캐릭터로 또 하나 만들어지고 해서 이렇게 더 소스를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이게 아까 뒤에 배운다는 제네릭 펑션, 템플릿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C++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꺽쇠 쓰고 뭐 이런 거 이제 C#이나 자바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어쨌든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고,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같이 쓸수 있다 하는 것 정도에도 이 정도만 해도 너무 C 언어에 비해서는 깔끔하죠.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일단 함수 중첩, 함수 오버로딩에 대한 개념만 일단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뒤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될것 같네요.